안녕하십니까. 세일즈 전문가, 세일즈 박사,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세일즈 전사는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갑의 횡포, 을의 순환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을의 인생을 사는 서비스직, 감정 노동자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죠. 하지만 저는 을의 인생의 세일즈맨이 갑의 인생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일즈에서 고객은 갑이죠. 세일즈맨은 을입니다. 뭐 지난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설득하려면 내가 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상대가 거절한다는 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거절할 수 없다는 건요,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자, 강요를 받은 사람은 계속 할까요? 예, 시킬 때만 하겠죠. 근데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래 갑니다. 결국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은 뭐예요? 거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거절은 당연한 거죠. 갑이 하는 거절은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설득한 겁니다. 갑이 거절을 못한다는 건 내가 강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거절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을은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강요를 했는데 저 친구가 안 해? 그럼 상처인 거죠. 내가 좀 부족한 거죠. 내가 좀 부족해서 갑에게, 상대에게 베네핏을 제대로 얘기를 못한 거죠. 결국 상처는 누가 만든 거죠? 예, 내가 만들어낸 내 마음속에 나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일 뿐이에요. 나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러면 갑의 대우와 을의 대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는 행복한 을입니다. 왜 행복한지 볼까요? 자, 갑과 을 중에서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나요? 자, 누가 더 말을 많이 합니까?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갑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회식 자리 가면 알 수 있어요. 회식 자리 가면 부서장이 혼자 다 떠들죠. 회의가 아니죠, 회의가. 예, 부서장 혼자 떠들잖아요. 누가 더 경청을 잘하나요? 갑과 을 중에서? 예, 을은 잘 들어주죠. 예를 들면 부장과 대리가 대화를 합니다. 누가 봐도 부장은 갑이고요. 대리는 을입니다. 그럼 부장님 말할 때 대리는 경청하죠. 부장님 말을 중간에 잘라먹지 않습니다. 근데 대리가 말할 때 부장은 어떤 행동을 하죠? 대부분? 네, 그게 아니고, 왜 그랬냐면 김대리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을 잘라먹습니다. 결국 경청은 을이 잘합니다. 칭찬은 누가 더 잘하죠? 칭찬은 누가 더 잘할까요? 예, 아무래도 을이 잘하겠죠. 우리 그걸 뭐라고 비꼽니까? 갑이 을한테 하는 칭찬은 칭찬이라고 하는데 왜 을이 갑한테 하는 칭찬을 이거라고 부르죠? 예, 아부라고 부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걸 다 아부라고 싸잡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이. 저는 아부를 이렇게 생각해요. 사골국의 소금이다. 사골국의 소금이다. 어떠십니까? 아무리 사골국을 진하게 끓여도요,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이요 그래도요, 적당한 아부가 없으면 소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못 먹죠, 짜서. 아부도 너무 많이 하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적당한 아부는 소통에 도움이 되죠. 어쨌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을은. 그리고 목소리 톤은 누가 더 높을까요? 목소리 톤은 누가 더 높을까요? 갑이 높다라고 대답하는 분들 많은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결제를 받으러 가는 사람은 을이죠. 결제를 받는 사람은 갑입니다. 그럼 결제를 받으러 가는 사람의 목소리 톤은 어때요? 아, 과장님, 결제 받아놨습니다. 과장은 어떻게 받죠? 그래, 오대리, 놓고 가. 자, 이 과장님이 다시 부장한테 갑니다. 부장님, 결제 받으러 왔습니다. 부장님 또 그러죠? 놓고 가. 자, 부장이 상무한테 갑니다. 상무님. 누가 높죠? 콜센터에서 전화 옵니다. 대출 전화 옵니다. 목소리 톤이 어떻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바쁜데 끊어요. 반대로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대출 받으시죠. 바쁜데 끊어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어떠세요? 톤이 높죠? 의리 톤이 높아요. 왜냐하면 잘 보이고 싶으면요, 미소 짓거든요. 미소 지으면 톤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주고 상냥하게 얘기하고 또 맞장구 쳐주고 또 칭찬해주고 당연히 소통이 잘 되겠죠. 소통이 잘 되는 건 갑일까 을일까? 예, 을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그렇게 소통이 잘 됩니다. 둘다 갑이 없어요. 아무도 갑이 없어요. 다 을이잖아요, 연애할 때는.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면? 예, 같이 살면? 이제 한 3년 살면? 예, 싸우죠? 어떻게 됐어요? 서로 갑이 됐죠. 갑대 갑은 불통입니다, 불통. 불통.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을은 갑보다 오바한다. 을은 갑보다 오바한다. 자, 스캐널 교수의 연구를 보면요.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연구가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의 전달률은 최대 70%를 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그러니까 내 뜻을 전달하려면, 100% 전달하려면 150% 이상을 전달해야 됩니다. 저는 왜그잘 나가던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쇼 호스트가 됐을까요? 저는 왜 대학 강단과 산업체 강단 중에서 왜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이렇게 산업체 강사 생활을 할까요? 아우, 대학 교수 좋잖아요. 존경받고, 방학도 놀고. 저는 갑을 마인드로 그걸 풀었습니다. 아나운서 참 좋은 직업입니다. 안정적이고 존경받고요. 근데 내가 도전하는 것만큼, 연봉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호봉제라. 저는 그게 갑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쇼 호스트는 을의 인생입니다.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매출이 안 좋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안할수 있습니다. 연봉? 엄청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을의 인생이 아닐까요? 대학 교수. 사실은 학생들이 갑인데요. 자꾸 이렇게 학생들 학점을 제가 주다 보니까 제가 자꾸 갑이 돼 가려고 하는 걸 봤어요.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산업체 강의를 하게 되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애들이 지각을 합니다. 9시 강의인데 9시 5분에 들어와요. 막 화가 납니다. 근데 산업체 강의를 가잖아요. 9시 강의 9시 5분에 많이 들어옵니다, 사람들. 화가 나질 않아요. 왜? 거기서 내가 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을이고, 을이 맞고. 근데 학교에서는 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갑인 행세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막 문자를 보거나 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막 깨우고요.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감히 산업체에서 주무시는 분을 어떻게 가서 깨웁니까? 어떻게든 웃겨서라도 일어나게 만드셔야죠. 만들어야죠. 그런 것들도, 그래. 산업체 강사가 을인데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거 차이도 좀 있습니다만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갑은요, 지위가 높습니다. 을은요, 지위가 낮습니다. 갑은요, 기대가 높습니다. 을은 갑만큼 기대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은요, 만족감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떨어집니다. 근데 을은 만족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갑은 배려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을은 배려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갑은 어울리기 어려워합니다. 을은 어울리기 쉬워요. 비교를 좀 해봐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누가 더 행복해 보이시나요? 누가 더 행복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을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비교는 좀뭐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떠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래도 갑이 되고 싶죠. 그렇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갑의 인생을 살면서 행동과 말을 을처럼 하는 거죠. 다행히 세일즈맨은 어떻습니까? 갑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오른쪽에 있는 을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을의 인생처럼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갑의 인생을 포기하고 을의 인생을 살자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를 말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갑인 사람이 을처럼 행동할 때,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은 존경받는 갑이 됩니다. 어설픈 갑이 아니라 존경받는 갑이 됩니다. 남들이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처럼 행동을 하면요, 우리는 그들을 조롱하고 멀리합니다. 근데요,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을처럼 행동하면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존경받는 행복한 을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일즈맨은 행복한 을 인생을 이미 살고 계신 겁니다. 고맙습니다.